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선물 아시아프입니다. 자, 리틀 소커스인데요. 바디는 도색이 돼 있는 상태고 스티커를 안 붙여서 제가 스티커 붙여 있는 저희 제품, 회사 제품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회원님께서 새 제품을 구매하셔가지고 사용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5000mAh T5000 이래가지고요. 이 하나로 약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지났는데요. 두 개로 하면 힘이 좋아져가지고 1시간 이상, 1시간 30분까지 주행하는 거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지금 상태로는 거의 1시간 이상, 한 20분, 30분을 주행 가능하고요. 아, 차 안쪽 보시면요. 와이드너를 좀 하셔가지고, 옵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차가 좀 넓게, 넘어지는 게 좀 싫으시면은 이렇게 넓게 하시는 와이드 옵션 하셨고요. 기본적으로 쇼크도 이렇게 쇼크 캡이 메탈로 되어 있고요. 이런, 유니버셜 샤프트라든가 턴버클 로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스티어링 플레이트, 이게 뭐, 이 제품 같은 경우 샤시가 메탈이에요. 메탈, 풀 메탈이고. 그 다음에 토크바도 있고요. 앞쪽 토크바, 뒤쪽 토크바가 있는데 거의 샤시가 아니어요. 왜 아니었냐, 이 이유는요, 옆을 보시면은 아래쪽에도 샤시가 이렇게 토크바가 있죠. 아래 하부 샤시 하부 토크바가 있고요. 거기다 플레이트가 또 이렇게 가운데 센터가 플레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옵션으로 해가지고 장착까지 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쉬지도 않고 차가 일선 잘 가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자, 타이어 하다 보시면은 안쪽에 보시면은 안 빠지게끔 녹차이틀 처리를 했고요. 아, 스테빌라이저 당생인 거 아시죠? 앞뒤가 스테빌라이저가 있습니다. 몬스터는 거의 스테빌라이저 없는데 얘는 스테빌라이저 다 했고요. 얘는 스테빌라이저 할 때 희한하게 이쪽은 이제 번데기가 일부러 안 붙어있어요. 번데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스테빌라이저 안 먹더라고요. 얘는 번데기 없는 스테빌라이저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희한하죠. 이해 안 되지만 저는 요거 뭐 붙여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뛰었습니다. 뛰니까 잘 되더라고요. 자, 일단은 조종기가 이제 IT3라서 조종기 송신거를 먹고요. 아까 속도 좀 느렸을 거예요. 속도 좀 빠르게 하는 것도 제가 동영상 찍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찍어보시고요. 자, 계속 이제 찍겠습니다. 바디를 씌웁니다. 바디를 씌웁니다. 지금 밑에 세팅하자마자 바로 가져 나온 거예요. 따끈따끈한 느낌이죠. 바디만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 뒤집어지면은 그거는 제가 쓰는 바디니까요. 회원님은 밑에서 깨끗한 바디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는 이렇게 커요. 사이즈가 차는 이렇게 사이즈 풀로 아시죠? 이렇게 움직이죠? 자, 뒤로 움직일까요? 자, 우선 한번 속도를 먼저 줄여놨어요. 오. 근데 이거를 지금 클릭해서 자 최대점으로 가신 다음에 1번은 좌우 70%로 했고요. 자, 2번 넘어가려면 얘를 2번을 움직입니다. 2번. 오케이. 여기서 2번에서 종료 버튼이 아니 이게 엔드 버튼 다음 칸이라 넘어간다. 이거 다음 칸 넘어가서 이거를 땡긴 다음에 땡기는 건 40%. 후진 100% 했죠. 땡기는 40% 할 때 더더더더 올립니다. 더더더더더 올려서 아까 속도하고 틀릴 거예요. 한 70% 할게요. 입력. 자, 보세요. 속도가 좀 틀려졌죠. 후진. 좀 많이 빨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무서울 정도 빨라졌죠. 자, 또! 미카이자? 점프리가 좀 무너졌어. 후디! 바로. 자. 굉장히 차도 크고요. 거의 무지막지한 지금 몬스터가 차가 됐어요. 넘어지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약간 멋있게 가볼까요? 있을까? 필요 없네요. 약간 멋있게. 자. 이 차들은 이렇게 멋있는 잔디에서 앉아보세요. 앉아보시면요. 또 멋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몬스터답게 점프도 하지만은 이렇게 오프로드 길도 가고, 나무의 위치를 바꿔버렸네요. 그치, 힘이 좋은가 봐요. 그쵸. 자, 오고, 이렇게 사이사이도 움직이면서 쫙 옵니다. 이렇게. 발 땅에 내려서 다시 직진! 이거 사람들 발목 치면은 큰일 나요. 진짜 빠르지 않습니까? 자, 저 오른쪽. 제가 자주 하는 거죠. 오른쪽, 왼쪽. 코너죠, 코너. 코너가 굉장히 롤이 굉장히 좋아요.
있으니까. 그 다음에 후진하면서 앞에 오면서 그렇게 소리 들었어요? 점프.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네. 이렇게는 몬스터인데요. 바디는 회원님께서 새로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도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티커만 이쁘게 바르시면 되겠고요. 자, IT3와 함께하는 착한 몬스터 빅데디 많이 해주시고요. 1시간 30분짜리 버전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배터리가 여러분 배터리 5000mAh 두 개 들어있는 배터리예요. 자, 그래서 풀셋으로 해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롱타임 배터리, 그 다음에 엄청난 몬스터, 그 다음에 와이드너까지 해가지고 절대 넘어지 않는 몬스터가 나왔습니다. 자, RC랩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자, 착한 몬스터 많이 해주세요. 자, 사이즈 다시 한번 말씀했지만 사이즈가 자, 이만합니다. 오케이, 아시다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오케이.